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하면 좀 약간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치킨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저희도 먹고 살아야 돼서. 예. 아니 치킨은 먹고 또 조지명 씨 할 것도 따로. 아이씨. 아 장난이지. 아 장난이지. 아. 아 말 먹자. 아 장 내려놔. 아, 농담도 못하냐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너 요즘에 타산이 형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시청자 많아졌더만. 아 뭔 소리야. 너가 켜주고 그러니까 시청 는거지. 아 씨발. 아 근데 나도 너 식충이 컨셉 잡은 것처럼 나도 씨발 난 놀부 컨셉. 아 아예 안 켜줘. 그냥 씨발 그냥 너 올 때마다 그냥 아 내가 이제서야 속마음 말할게. 그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왔었어. 정윤종 도지호권 켜주는데 왜 얘건 안 켜주나. 그 컨셉 아니었어. 뭔가 얘가 얘거 켜주면 그냥 계속 그냥 끌고 싶었어. 어? 근데 미안한데 너 이거 먹을 때 좀 닦고 이거 좀 먹어줬으면 좋겠네. 나 내 치킨만 떴는데 왜? 무슨 상관인지 양념 미치는 맛 내 치킨에. 너도 네 방송 네 것만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와 이 쓰레기 같은 새끼. 아 뭐야? 아 왜? 와 이 새끼 어저께 내가 밥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말은 똑바로 해라. 너 맥힌 어? 방송도 안 켜주잖아. 밥 먹으러 오라고 했더니 메뉴 안 좋다고 씨막 안 온대. 어? 아 그것도 있는데 갑자기 멤버가 양팡, 하율, 채범이 있더라. 응. 와 씨발 이건 가봤자 설레는 요소가 없다. 아, 나 이거 거기서 살짝 해도 아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뭐 세 명이서 밥을 하고 있더라. 아 씨, 진짜 감기약 먹고 바로 잤어. 아 잘했어. 진짜 잘했어. 봉준아 오늘 경민이 안 오려고 했는데 조지명 식할 때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우수지 타산 맞다고 무조건 간다더라. 아 그래 어쩐지 얘가 아 얘가 어쩐지 갑자기 점심에 카톡이 오더라. 봉준아 오늘 몇 시까지 가면 돼? 그래서 난 이 생각했어. 내가 얘를 불렀었나? 아 내가 불렀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편할 때 와라고 했어. 나도 당황해서. 조지명 씨 같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약간 오디오 안 배우게 말해야 된다? 그 말은 즉슨 공복이 생긴다. 아 그러면 무조건 이 새끼 한 개 시키겠다. 아 이거는 오늘은 내가 먼저 톡 해야겠다? 약간 그런 마인드야.